여러분들 아까 급하게 가느라고 네, 혜루님 안녕하세요. 반전 다시 플러스예요. 네, 저는 귀가 얇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복이고 하니까 이렇게 닭특집 초계국수, 그리고 이거는 정찬익님께서 사주신 롯데리아 치킨, 그리고 삼계탕 먹방.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 예쿵님 안녕하세요. 자, 맛있는 이거 살짝 식어서. 자, 이렇게 삼계탕. 아, 고맙습니다. 더위 탈출 적어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적었습니다. 맛있겠다. 아이,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우, 이거 국수부터 먹어야겠다. 초계국수. 이거 닭이랑 그 닭가슴살 이렇게 찢어 넣어가지고 만든 초계국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차가운 건데 원래 국물이 별로 없어요. 와. 와. 면이 안 불었는데 아직? 면이 아주 탱탱해요. 아, 고맙습니다. 해나님, 아, 맛있다. 시원한 초계국수, 그리고 말복에 꼭 먹어줘야 하는 요 삼계탕. 와, 삼계탕. 요 치킨. 아, 에이, 닭이 엄청 크네. 김치 깍두기. 와, 회장님께서 오리들님께 키큐 30일권을 선물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머리 색깔 매트 브라운입니다. 네. 와, 뼈가 아주. 태양맛 초콜릿님 어서오세요. 시원해. 우리 정찬익님께서 사주신 치킨 한 입 먹어볼까? 치킨?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댓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배고팠어요. 아, 오랜만에 할 때 집이 바뀌었다고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컴퓨터가 한번 튕겨가지고 죄송해요. 롯데리아 치킨 맛있어요. 롯데리아는 치킨이 맛있어요. 옆에 물. 맛있는 치킨님? 롯데리아 치킨 맛있습니다. 태양맛 초콜릿님 아까 튕겨가지고 놀라셨죠? 개유리님 고맙습니다. 바삭바삭해.
합국이 그 신자려고요? 이거 다이소에서 시킨 거예요. 신호등 치킨 먹어봤죠? 그때 두 마리 먹었어요. 삼계탕이 와 닭이 아주 튼실하네. 아주 튼실해. 자, 국수 안 불어요. 이거 차가운 거라 가지고 자 이렇게 깍두기를 딱 올려갖고 나도 튼실한데? 밑에 콘셉트 밑에 고양이 똥. 죄송해요. 정찬익님께서 기프트콘 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차마 저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뼈가 많구나. 네, 앞에 이인이 팬 얘기입니다. 여신낭자님 안녕하세요. 어제 낮방송하고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어제 밤방송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서아님 없던 식욕도 생기게 하는 맛있는 거 드셔야죠. 와, 삼계탕 너무 맛있다. 솔직히 삼계탕을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말복이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네요. 여기 큰 그릇에 있는 거는 초계국수입니다. 초계국수 처음 먹었을 때 되게 신세계였는데. 아우 시원하고 냉면도 아닌 것이 닭고기 그 닭가슴살 그걸 넣어가지고 마늘. 회장님께서 100점 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100점 주셨습니다. 100점 만점 100점 100점 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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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리액션 하다가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다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해야 할게. 아, 오늘 복날인데 삼계탕 못 드셨어요? 치킨이라도 시켜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삼계탕 못 갔는데 또 먹고 싶다고요? 삼계탕은 기본 두 그릇 아닌가요? 아, 이나짱 새아빠님 10개 고맙습니다. 10개 고맙습니다. 삼계탕은 몸에 좋으니까 언제든지 드셔도 좋을 거예요.
기본 두 글. 롯데리아 치킨이 좀 시간이 지나도 바삭바삭하네. 맛있어. 치킨은 어디든지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기이득 빈진 언니 고마워요. 국수 먹는 소리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맛있어. 와, 고말십니다님께서 100점 주셨습니다. 100점. 고말십니다님, 100점 만점, 100점, 100점, 100점. 따봉. 고말십니다님, 고맙습니다. 100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아, 삼계탕 너무 맛있다. 와. 아, 볼 씹었다. 볼 씹었다. 예코님 고맙습니다. 이사 안 했습니다. 이사 안 하고 위치 바꿨어요, 위치. 아, 아까 배고팠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또 꺼져가지고 열났어. 뭐 드시냐고요? 여기 메뉴 보시면 있습니다. 메뉴가 아니고 제목 보시면 있습니다. 집 안 넓어요. 집 안 넓어. 천천히 먹어야지. 왕언니 하트 코믹님께서 50개, 50개로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고양이 두 마리 키웁니다. 맛있어. 네, 운동 열심히 해요. 오늘부로 그거 배드민턴도 치려고. 이거 다 먹고 배드민턴 칠 거야. 초계국수 산 거예요. 할머니 국수 대파는 초계국수 산 거예요. 배드민턴 친구랑 쳐야지. 아는 사람. 와. 깍두기. 깍두기 맛있지. 귀염댕행표님 한 개 감사합니다. 드디어 집순이에서 벗어났군. 그래봤자 집 앞인데 뭐. 휴지에 꽂았습니다, 마이크. 오늘 닭 먹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복이라 가지고.
맛있다. 머리 붙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 가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드세요. 삼계탕 맛있지 않아요? 닭백숙도 맛있고 삼계탕도 맛있고. 오글거릴 듯. 떨어뜨렸다. 운동해서 살 빠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더위 탈출 쓰면은 뭐 이벤트 있어요? 네, 어제 유튜브 작업 때문에 컴퓨터를 빨리 바꿔야겠어. 10시까지요? 똥 얘기 괜찮아요. 근데 하지 마. 하지 마. 그러게, 먹는데 왜 그래? 와, 초계국수 맛있다. 시원하고. 정찬이님 어서 오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 다음에 야외 방송 할게요. 정찬이님께서 이쁜이 선물 주셨습니다. 이쁜이. 정찬이님, 이쁜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쁜이 고맙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이쁜이 리액션이 100개 리액션에서 조금 이쁜이 리액션을 조금 개발해야겠습니다. 오늘 점심이요? 오늘 점심 거기 먹었어요. 그 대접밥상. 이나야 왜 껐어? 끈 게 아니고 튕겼어요. 컴퓨터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꺼졌어. 내 머리 색깔 매트 브라운입니다. 빡종이 아니고 얘가 빡종했어. 컴퓨터가. 마늘 장아찌. 아우 색으라. 맛있다. 야외 방송 청 이제 말이 안 나오냐?
야외 방송을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해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방송 내 설상똥 그만 쳐. 야, 그러면 내가 밥맛 떨어질 줄 알아? 안 떨어져. 도배하지 마세요. 맛있다. 여러분들 혹시 낮방송 고정 매니저 해주실 분 계시면은 쪽지 주십시오.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아닌데 요즘 마음 고생을 좀 했나? 근데 저는 좀 상체가 조금 찌고 싶은데 너무 좀 이제 글래머 좀 해보게. 아유, 맛있다. 이거 티 브랜드요? 이거 티 브랜드? 아, 챔피언 겁니다. 밀크이 뭐예요? 응? 캐러멜 초콜릿이네. 산둥이 못 봤어. 아이, 얼굴에만 살이 쪄가지고 문제네. 큰일 났네. 어? 뼈가 맞네. 아유, 살이 잘 안 빠졌어요. 근데 저는 말랐다는 게 싫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고 미치 바꿨어요? 쪽지 저한테 주시면 되지. PC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주시면 됩니다. 정찰링님께서 또 100점 주셨네요. 와, 정찰링님 100점 고맙습니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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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정찰링님 고맙습니다. 치킨. 원래 롯데리아가 양이 작잖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뭐지? 저도 몸에 볼륨감이 있고 싶네요. 지금 볼륨감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 지금 볼륨감이 어딨어? 머리 색깔이요? 매트 브라운이요. 그렇다고 막 가슴 수술하고 막 이러고 싶진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볼륨감을 키우고 싶어요. 머리카락에 볼륨이 있다고?
내 잃어버린 볼륨을 찾습니다. 힐링 보이스님 고마워요. 언니야 전라도 안 살아요? 고맙습니다. 누가 금수저야? 나 금수저 아닙니다. 운동방송이야? 야외방송 하면은 뭐 운동방송 해도 되지. 나무수저. 맛있다. 뼈가 너무 많다. 트레이닝 보이고 운동왕성? 오케이. 해야겠다. 삼계탕 배달 안 하고 다 제가 사온 거예요. 배드민턴? 양초처럼 이거 조명입니다. 차 없어요. 그러게, 혼자 운동방송 하면은 배드민턴 말고 다른 운동 해야겠어. 시원하다. 삼계탕도 삼계탕집 가서 포장해왔죠? 머리 색깔 매트 브라운입니다. 깍두기가 아주 푹 익었네. 맛있네. 그릇은 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머리색 그만 물어. 머리 색깔 매트 브라운. 맛있다. 문규 사랑님 고마워요. 유튜브 안 버렸어요. 유튜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밤새도록 올린다. 유튜브가 이게 업로드하는 게 하도 올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안 올라가고 한 기본 4시간은 기다려야 돼, 한 개 올리는데. 내 직업은 생계형 먹방 BJ입니다. 고마워요. 하루 종일 해야 돼, 하루 종일. 네, 곁담요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매트! 내 머리 색깔 매트 브라운! 1월 거 더 올릴 겁니다. 앞에 있는 거 치킨. 롯데리아 순살 치킨이에요. 맛있다. 와. 술이요? 술 내가 잘 마시나? 어? 꾸잉님, 꾸잉님이 짱이시네요. 한 번에 요약 정리. 어쭈꾸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임시 공휴일이죠. 롯데리아 순살의 맥주. 맞아 맞아. 롯데리아는 치킨이 맛있어. 닭다리도 맛있고. 자빠라바라님 어서오세요. 저면 이거요? 초계구이입니다. 치킨은 KFC도 맛있고 롯데리아도 맛있고. 아 진짜 롯데리아가 일본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거는 맘스터치밖에 없나? 뒤에 고양이입니다. 자빠라바라님 안녕하세요. 한국 아니구나. 몰랐어. 비기적 빈지누님 고마워요. 우리 방 사람들은 매너가 다 좋잖아요. 맛있어, 막. 고양이. 어, 맛있다. 아, 삼계탕 맛있다. 난 롯데가, 롯데 사장이 일본 사람인지 몰랐어. 아, 이제 머리 색깔 대답하지 마. 아, 진짜. 일부러 저래, 일부러. 응? 여기에다가 매트 블라운 써놔야겠다. 아이, 이난 사랑이님 고마워요. 아, 진짜? 깍두기 맛있다. 머리 색깔 잘 어울려요? 머리 색깔 막 탈색까지 했는데 다시 어둡게 하고 싶어. 변덕. 완전 맛이야. 삼계탕 국물 맛있다? 아자. 입술이야, 입술 틴트 발랐어. 님들, 근데 요즘 저 탄산 음료 잘 안 먹지 않아요? 탄산 음료 줄이고 있어요. 저 핏 틴트 발랐냐. 아, 꾸이님, 진짜 나 단발이 더 낫다고요? 느든. 탄산 음료를 먹으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요. 단발이 더 낫다고 하지 마요.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고마워요. 근데 머리 자르면 또 긴머리가 났다고 하잖아. 시끄러. 단발 안 해. 내가 이 소스도 있었는데 안 먹었네? 모자 쓰는 거 싫다고요? 왜? 모자 쓰는 거 싫어요?